안녕하세요. 한글어 영어 공부하자는 안병규입니다. 오늘 좀 많이 늦었네요. 제가 여러 가지로 바빠가지고 조금 올리는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고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눈물의 여왕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말로 좋은 대사가 여기 나오거든요. 오늘 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준비는 다 해놨고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 뒤에 나옵니다. 거기까지 한번 갈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다음 시간에 천천히 갈게요. 급한 게 아니니까 그죠? 우리는 무슨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비방정이죠.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비방정이죠. My mouth is 방정.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 여자가 계속해서 이제 대사를 혼자서 한 거거든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장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 아마 대부분의 지금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이렇게만 했을 때 사실 굉장히 난감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자, 그걸 갖다가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Flippantly라는 부사가 나오는데 I spoke flippantly. 결국 그게 다른 말로 하면 without thinking 해가지고 참 이비방정이죠. 이래갖고 일단은 지금 파파고처럼 My mouth is full of clutter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하진 않죠. 이거 완전히 잘못된 영어입니다. 이렇게 영어를 하면 안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 I should not have said that.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I shouldn't say things carelessly. 아니, 저거는 뭐 이렇게 콩글리시긴 한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긴 하고요. 자, 보세요. flippantly라는 단어가 부사가 좀 흔하게 쓰이는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은요. 저기 입을 갖다가 입이 방정이다, 입을 함부로 놀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저거 자체가. 그래서 지금 두 문장이 거의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I spoke flippantly without thinking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I spoke without thinking 또는 I spoke flippantly. Thoughtless 이런 게 들어가도 되고요. Thoughtless. I spoke thoughtlessly. Alright? 이렇게 thoughtlessly가 돼야 되겠네요. I should not have said that.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입을 함부로 놀리다라는 뜻이 좀 표현으로 쓰고 싶다 그럴 때는 I should not have run my mouth like that.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I should not have run my mouth like that.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고요. 난한 번도 우리 어머니를 들이받은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여자애가 막 울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들이받아가지고 그게 지금 후회가 돼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이받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들이받다. 들이받다. 어떻게 영어로 할까, 이거? 난한 번도 우리 어머니 들이받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효자라고 자랑해요? 효자는 뭘까요, 효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데, 일단은 한국 사람이 한글을 영어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봤자 콩글리시밖에 안 나오는 거죠.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는요, 한글,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게 번역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얘네들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라고 해주셔야 돼요. 얘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전달하고 싶을 때, 이런 뜻으로 전달하고 싶을 때 이런 말을 하더라. 이게 영어 번역이 돼야 되는 거지. 한글을 영어로 번역을 직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콩글리시밖에 안 되고 브로큰 잉글리시밖에 안 됩니다. 보실래요? 난한 번도 우리 어머니 들이받아 본 적이 없어요를 우리 팝팝은 어떻게 쓸까? I've never hit my mother before. 들이받다라는 걸 갖다가 다행히 헤딩이라고 안 하고 힛이라고 그러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게 말입니까? 솝니까? 때린다란 소리잖아요, 저거는요. 지금 효자라고 자랑해요? Are you bragging about being a good son? 요거는 괜찮네. 자, 제가 한거 보실래요? 자, 엄마나든가 부모님한테 우리가 흔히 대들고 우리 들이받는다라는 표현은 대들다라는 소리잖아, 그지? 그런 적이 없어요. 이럴 때 I've never. 이러면 한 번도 이래본 적이 없다라는 걸 강조할 때 I've never. 요거. 현재 완료로. 그런 다음에 rebelled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I've never rebelled against my mother. 뭐 우리 엄마한테 내가 한 번도 반항하고 들이받아 본 적이 없다. 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are you bragging 또는 are you showing off about being a good son? 저거는 나랑 똑같네. 나는 저거 쳐다도 안 봤거든요. 파파고는요. 근데 와, 나랑 똑같이 돼버렸네. Are you bragging 또는 showing off 해갖고 자랑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효자라고 자랑해요. 그럴 때 효자가 그냥 good son이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효자라는 어떤 다른 명사가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에서는요. good son, bad son, good girl, bad girl. 우리 어머니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하죠. 나 아주 어렸을 때집 나갔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바람 피우고 아버지가 때렸거든요. 때리고 그랬거든요. 왜 바람 피우고 때리고 지랄이야. 그죠? 하여튼 이렇게 못된 아빠들이겠습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My mother abandoned me. 이렇게 abandoned라는 단어 썼어요. 또는 ran away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요. Walked out on me. 이런 표현도 돼요. Walked out on me. 나를 두고 도망갔습니다. Abandoned me. 사실 포기해버리고 이제 도망간 거잖아. When I was a child. 내가 어렸을 때. Because my father. 그런 다음에 두둑에 페달을 갖다가 뭐라고 때리고를 abused. 학대하다라는 단어 쓴 거예요. And cheated on her. 그리고 바람 피우고 그런 걸 cheated라는 단어 썼고요. 파파고 번역을 한번 볼까요? My mother used to leave the house. 이거 자체가 벌써 집을 떠나곤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집을 떠나곤 하죠, 엄마가. When I was very young, my father used to cheat and beat me. 자기를 갖다가 두들겨 패고 자기가 이게 완전히 그냥 주어랑 목적어가 엉망이로 돼버렸죠. 저 파파고 번역으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완전히 지금 번역을 갖다가 이거를 파파고 번역을 이용해서 뭐 어딘가 페이퍼에 썼다 그러면 완전히 잘못되신 겁니다. 그래서 난 어머니 없이 자랐고, 아하, without my mom. 치매 걸리고 나서야. 치매를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치매 걸리고 나서야. 요양원에 계신 걸 모셔와서 같이 지내고 있어요. 요양원은 또 뭘까요? 요양원에서 계신 걸 모셔와서 같이 지내고 있어요를 어떻게 하면 될까? 모셔와서는 또 어떤 동사를 쓸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자, 보십시오. So I grew up without my mother. 어머니 없이 자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After she was diagnosed with dementia. 이게 바로 치매 걸렸다라는 뜻이고요. I took her. 이러면 그게 모시고 왔다라는 소리예요. 다른 단어가 있는 게 아니고 I took her. 이래버리면 돼요. From a nursing home이 요양원입니다. To live with me. 같이 살자고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를 이렇게 I took her from a nursing home to live with me.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Dementia라는 단어가 치매인데 이런 걸 갖다가 모르셨던 분들 대부분 알츠하이머라는 그 독일 박사님 이름으로만 알고 있죠. 노인성 치매는 또 알츠하이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치매는 사실 다양해요. 그래갖고 알코올성 치매, 어린아이들도 치매 걸리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치매를 디멘시아라고 하고 그 브레인 데미지가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주로 노인성 치매는 알츠하이머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알츠하이머를 모르면 안 되고 다이너스 위드 디멘시아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에 파파고 번역 한번 보면요. So I grew up without my mother. 엄마 없이 자랐다. And didn't get 디멘시아. 무슨 말이야? 주어가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I didn't get dementia until I brought her to the nursing home.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직역을, 이걸, 만약에 미국 애가 원어민 이걸 만약에 들었거나 봤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해줄까? 내가 이거 미국 애들이 받아들이는 걸로 해줄게. 나는 우리 엄마 없이 자랐는데 나는 치매 안 걸렸고 내가 그녀를 양로원에 데리고 갈 때까지는 치매 안 걸렸고, 그리고 우리는 양로원에 함께 머물렀어. 이 소리가 되는 거야. 양로원에 함께 머물렀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엉망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 믿고, 파파고라든가 이런 걸 믿고, 그걸 그대로 쓰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는 완전히 빵점짜리 번역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더 나아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나갈 수가 없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Catch you guys all next Wednesday. Bye bye. Stay healthy.